그 이제 TM 텔레마케팅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네. 해주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러죠. 근데 예. 그게 이제 그럼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2019년도부터 네. 했으니까요. 뭐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 네.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제 책이라든지 제가 첫 번째 책이 청년백수에서 억대연봉 콜센터 팀장이 된 비결. 그게 네. 첫 번째 책이고, 네네. 이제 두 번째 책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거. 네. 생초보도 TM 영업으로 10억 버는 비법. 예, 요게 책두 네네. 권인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네. 책을 보시고 네. 네. 상담이 네. 더잘 된다, 뭐 아오, 계약이 더 네네. 잘 나온다, 막 네.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네. 정말 보람되고 네.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팀에 대한 책은 처음이었어요. 네, 제가 TM 시작한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한 12년 차인데 처음 TM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누구나 알 거예요. 누구나 무슨 전화로 뭐 무슨 뭘 가입해라 이런 그쵸. 게 오면은 일단은 되게 막 황당하죠. 두렵기도 하고 요즘에 이상한 전화도 그쵸. 많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3D 업종이었습니다. 3D 업종. 그러니까 막 누군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피싱 같은 게 많잖아요, 보이스 요즘에. 피싱,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히 그 아무 그런 체계도 없었고 어떤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많이 높아지는 고소득 직종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취업이 안 돼서 TM이나 해보자. 그랬는데 1,000만 원씩 벌고 막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막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TM으로 돈을 버는 게 세상에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많이 알아봐서 제가 출신이 제가 전공이 호텔 요리거든요. 그 호텔 쪽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직업이었는데 TM을 알고 나서 모든 내가 갖고 있던 직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완전 깨버렸어요. 야,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영업직이라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만나서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TM은 시원한 에어컨에 겨울에는 뜨끈한 사무실에 앉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이게 내가 세상에 내가 야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뭐, 텔레마케팅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코칭을 한다? 이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게 코칭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코칭이 참 이게 제 비법인데. 코칭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 TM을, 코칭을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통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통화는 잘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TM 관련되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90%의 상담원들이 상담은 잘해요. 네, 상담하고 계약은 틀려요. 그냥 상담하고 계약을 하는 상담이 있어요. 두 가지 상담은. 적으세요. 우리 방송 보시는 TM 관련하시는 분들. 이거 몇천만 원짜리입니다. 무료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만들잖아요. 그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 스크립트를 보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스크립트 내용 그대로 설명만 하잖아요. 계약 안 나와요. 예. 이 스크립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스크립트, 작가님, 스크립트 좀 해결해 주세요. 스크립트가 어떻게 하면 계약을 잘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꼴등이에요.
지금 생활비도 없어요. 네. 어?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막 찾아와요. 책이나 유튜브나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김우창 작가 TV라고 그래가지고 네. 유튜브에 거기서 지금 구독자가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방송 보거나 제 책을 보거나 해가지고 찾아와요. 그럼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쓰고 있는 스크립트를 이제 갖고 오라 그래요. 네. 아, 저 뭐 뭐 쓰신지 이제 봐드릴게요. 네. 봐드리면 기가 막히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졸리죠. 아. 네. 졸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 적으세요. 네. 자 스크립트를 네. TM 하시는 분들은 스크립트를 짤 때 첫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 스크립트하고 그 고객 내가 상담하고 있는 고객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네.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애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유치원 애들한테 뭐 그거 좀 비유는 그렇지만 유치원 애들이다 상대가 그럼 이게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어려우면 네. 안 되겠죠. 그렇죠. 쉬운 말로 바꿔야 네. 돼요. 첫 번째가 쉬운 말로 바꿔야 됩니다. 네. 어려운 말 많아요. 뭐 무슨 뭐 경제 용어 나오고 뭐 신문 뭐 어려운 얘기 나오고 무슨 뭐 지수가 어떻게 됐고 물가가 어떻게 됐고 뭐 10년 후에 복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대가 뭐예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이면 그 수준에 맞춰서 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스크립트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찢어버려야 돼요. 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슨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한다. 네. TM은 종류가 많아요. 네. 뭐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보험이 있고 네. 뭐 카드도 있고 카드도 네.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입니다. 네. 건강식품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내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네. 내 스크립트를 읽었을 때 일단 스크립트가 어려우면 안 됩니다. 네, 어렵지 않고 쉬워야 되고 첫 번째가 어렵지 않고 쉬워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좀 그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업이 있다. 상대 고객이죠. 상대 네. 뭐 내가 통화하는 사람이 네, 네.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다. 사무직 멘트가 있겠죠. 네, 네. 사무직에 맞는 멘트를 넣어줘야 되고 내가 통화하는 사람이 주부예요. 그 가정 주부들이 겪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네. 자녀를 키우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50대 퇴직자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내가 뭐 먹고 살 것인지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이 사람 취업 준비생이에요. 네. 그럼 취업 준비생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스크립트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거를 스크립트에 넣어요. 네. 근데 이거는 고객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2시간, 3시간 콜을 하고 1년 콜하고 5년 했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네. 10년 했어요. 뭐 어떤 분들 20년 했어요. 나이 60대신 분들도 많이 네, 오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면은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네. 아, 내가 이런 멘트를 이거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 계약이 안 나와. 근데 이 멘트를 계속 쓰고 있어. 예. 그래 놓고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왜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콜을 잘할 수 있을까? 네. 고민 속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책이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네. 될 것 같고 TM은 코칭한다. 네.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석을 해서 네. 콜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네. 그거를 교정을 하는 거죠. 멘트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세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겠죠. 네, 네. 네, 이게 좀 멘트가 적응이 안 되죠. 처음이니까.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하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면은 뭐 좀 많이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꼴등에서 네. 저를 만나서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책에 나와 있고 네, 유튜브에 네. 다 올려놨으니까요. 네. 제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 네. 한국 텔레마케팅 코치협회.
거기 들어가서도 누가 얼마 벌었냐, 누가 몇 천만 원 벌었다 다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TM하고 TM 영업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TM은 이제 TM은 네. 어떤 회사에서 네.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팔아야겠다. 네. 그래서 만든 조직은 네. TM 영업이라고 그러고요. 아. 그리고 일반 TM 부서가 있어요. 네. 일반 TM 부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상담만 CS 다산콜센터라든지 네. 이런 데는 이제 파는 게 아니죠. 그냥 네, 그쵸, 그쵸. 그냥 상담만 해주는 거고 일반 TM 부서는 뭐 고정급이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그쵸, 월급을 받는 네, 거죠. 뭐 네. 얼마 인센티브가 없고 네, 네. 우수 직원은 있어요. 우수 직원 네. 같은 거 있는데 인센티브 네. 월급이 많이 하지 그런 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물건이 나왔는데 네네. 이거를 팔아야겠다. 네. 그래서 TM 부서를 만드는 게 그 네. TM 영업직이죠. 보험사에서는 보험 상품을 파는 네. 거고 건강식품에서는 건강식품 상품을 파는 거고 네. 뭐 핸드폰 부서면은 뭐 핸드폰을 팔아야 되죠. 그죠? 네. 기기 변환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무슨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죠. 주식. 네. 그래서 뭐 주식이 좋은 정보를 드린다, 무료 체험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네. TM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네. TM 영업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천차만별입니다. 최소 150에서 최대 막 5천만 원까지. 기본급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기본급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기본급이 있는 회사는 수수료가 좀 작고요. 네, 기본급이 없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는 수수료가 좀 세고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TM 영업에 처음 이제 발을 들이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네. 제가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이제 호텔 요리 쪽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강남 메리어트 2층에 가면은 네. 뷔페가 있어요. 네네. 원래 제가 그 뒤에서 식빵 쓸고 청소하고 네. 도마 닦고 네. 이런 거를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호텔 요리라 그래가지고 네. 무조건 가면은 아 내가 뭐 모자를 쓰고 네. 앞에 가서 요리를 하겠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무슨 빵 날리고 네. 식빵 쓸고 네. 그리고 딸기 꼭지 따고 네. 막 이런 걸 시키더라고. 그거를 네. 이제 하다가. 네.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네. 갔다가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네. 해가지고 채찍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직업을 알아봤어요. 네. 내가 뭐 먹고 살 것인가.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괜찮은 게 첫 번째 제가 어떤 직업을 볼 때는 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정년이 없음. 정년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할 수 네. 있고, 내가 몸이 아프면 또 쉴 수도 있고, 네.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또 가서 일할 수 있고, 돈도 벌고, 또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 이런 직업은 없을까? 네.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일단은 나가서 하는 거 말고, 네.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서 뭐 벤치 먹고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네네.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고, 네. 겨울에는 난방기가 탁 네. 돌아가가지고 따뜻하게. 세 번째는 네. 소득이 좀 돼야겠죠. 좀 돈이 네. 너무.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고정급이 아니라 네. 예, 열심히 일하면은 뭔가를 좀 더 주는 네.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소득이 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아이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는데, 네, 직장 때문에 아이를 못 만난다. 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안 되죠.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네. 네. 우리가 무슨 김밥집을 하려도 돈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TM 요금은 일단 돈이 없어도. 내가 무슨 뭐 2천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뭘 이렇게 체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몸뚱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책상 주고 전화기 주고 컴퓨터 주고 네. 뭐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첫째,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갖춰져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네네. 요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있어요? TMI밖에 없어요. 네. 네. 아 근데 그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TMI 정말 이 다섯 가지 조건에 딱 부합하는 직업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TM 영업이랑 인식이 네. 별로 좋지 않잖아요. 뭐 감정 능동이 심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일부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뭐 정말 너무 막대하는 고객들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네. 오는 스트레스도 크고 네. 실제로 TM이 굉장히 감정 능동이 심하지 않나요, 좀? 그렇죠. 네. 그 TM은 네. 감정 노동이 심한 쪽은 네. 일반 TM 영업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내가 끊으면 되니까. 아, 예를 들어서 고객이 네. 진상이에요. 네. 이 사람이 막 아침에 대파 싸우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전화를 받았어. 네. 그러면 아, 뭐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끊으면 돼요. 아, 자 TM 하시는 분들 적으세요.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뭐 고객이 힘들게 한다. 네. 그냥 끊으시면 돼요. 바로 끊으면 안 되고 얘기 좀 하고. 네. 아 고객님, 네,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면 되겠죠. 예? 네? 네. 그렇게 끊으면 다른 고객 그 시간에 다른 고객을 좋은 고객 많은데 이쪽에 좋은 고객이 이만큼 있는데 네. 그 진상 몇 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기 못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못 끊는 TM 조직이 있어요. 네. TM 영업 쪽은 대부분 내가 알아서 그냥 고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고객이 좋으면은 이 고객하고만 3시간, 4시간 네. 통화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콜템 나오고 계약 나오고 급여 올라가고 억대 연봉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초보들, TM 네. 처음 하시는 분들, 네. 뭐, TM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뭐, 힘드신 분들, 그런 네.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 좋은 고객들은 내팽개치고 네. 이상한 고객 때문에 계속 전화하는 거야. 왜 안 받으세요? 전화 드렸잖아요. 왜 안 받으세요? 네. 아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계약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여기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거기다 대고 계속 얘기하냐고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네. 2,300은 그냥 벌어요. 아... 초보들, 특히 TM 영업 초보들은 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네. 이 좋은 고객들하고만 상대하면 계약 네. 확률이 두세 배 올라가죠. 네. 근데 이상한 고객들, 네. 뭐, 전화 안 받는 고객? 네.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상담원들 있어요. 네.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어? 됩니까?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고객 선별을 잘하면은, 네. 일반, 다산 콜센터라든지, 일반 어떤 전화 못 끊는 거, 네.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 네. 진상을 부려도 못 끊는 직업들은 스트레스가 심하죠. 네. 그래서 불쌍하죠. 네. 제가 뭐 좀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불쌍하죠. 네. 못 끊으니까. 그래도 끊었다고 또 뭐라 그러면 점수 깎여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뚝뚝 그냥 끊어버립니다. DB가 막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왔다 그냥 갔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그러면 네. 이게 딱 고객과 통화했을 때 이 네. 고객이 계약을 할 것 같다 네. 안 할 것 같다 이런 뭐 구분하는 뭐 방법이 있으세요? 예 네. 구분하는 거 네 고객은 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고객의 종류가 있는데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진상 고객 네네 네. 진상 고객은 네 그냥 버립니다. 저는 진상 고객들하고 이렇게 많이 오래 통화를 안 해요. 진상 고객이랑 뭐 막말을 하는 네. 그런 네. 막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우습게 본다든지 뭐 다른 데 전화하세요. 네. 뭐 이런 고객들 있어요. 네. 생각 뭐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춰야 될 소양, 네. 그냥 기본적인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쵸. 그게 벗어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를 막 쉽게 얘기하면 네. 개무시를 한다든지 아. 아니면은 뭐. 뭐 하대한다거나 네네네. 반말을 한다거나 네. 이런 분들은 뭐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아무리 좋은 스크립트로 아무리 좋은 DB라 그래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쉽게 얘기하면 거절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거절은 두 가지예요. 네. 진짜 거절이 있어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고 습관적인 거절이 있어요. 습관적인 거절.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마트를 갔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앞에서 카드만 드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카드 있는데 네. 또 만들라고? 네. 카드만 드세요 그러잖아요. 네. 네, 됐어요. 그냥 가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내가 뭐 복수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응.
사람이 카드만 주세요, 그러면. 아, 됐어요. 예. 그리고 가잖아요. 네. 관심 없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런 고객들. 네. 적으세요. 자, TM 영업하시는 분들. 네. 거절이 두 가지인데. 네. 진상 거절이 있어요. 그런 거는 기본 상식에 벗어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네네. 기본 상식은 있어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뭐 이런 고객들. 네. 뭐, 싫은 게 아니죠. 네. 네. 지금 바쁜 상황이니까. 그쵸, 그쵸. 그런 고객들한테는 한두 마디를 더 해보는 거예요. 아. 한두 마디 더 해서. 네. 그 한두 마디가 중요한데. 그 네. 상품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임플란트가 50만 원인데 네. 여기 임플란트가 200만 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운전자인데 다른 데는 민식이법이 안 되는데 여기는 네. 민식이법이 돼가지고 네. 나중에 중상에 네. 나중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1억까지 나온다든지 네. 수술비를 하는데 다른 데는 뭐뭐 수술이 안 되는데 여기는 뭐뭐 수술이 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무슨 무슨 암인데 네. 여기는 20% 주고 저희는 5천만 원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한두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한두 마디를 툭 던져서 그게 그 거절 고객 중에서 네. 쉽게 얘기하면은 입질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상위권자들. TM 영업을 하는데 똑같은 DB를 50개씩 받아요. 네.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빵을 치고 있어. 빵권이야. 네. 급여가 빵이야. 네. 근데 이 상위권자들, 네. 천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 2천만 네. 원씩 받으시는 분들은 네. 그런 고객들을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실패가 데이터로 쌓여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이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진짜 싫은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두 마디 더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관심을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약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죠. 근데 신입들은, 네. 됐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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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요. 네. 아, 예, 바쁘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거 끊어버려요. 이거 뭐죠? 감각이 없는 거죠. TM 영업에 아예 감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적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 거절 고객을 딱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근데 거절이 진짜냐 아니냐. 그러면 진짜 거절은 버리고 네. 아닌 고객들은 모아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멘트를 좀 날려보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네. 거기서 거절해서 가망으로 가는 거. 네. 요거가 핵심입니다. 네. TM이. 네. 이게 더 많은데 네. 네, 여기까지만. 네. 그렇게 이제 진짜 거절을 하는 고객과 이제 가짜로 거절을 하는 고객을 구분해 내면은 네. 생초보도 이게 억대 연봉이 가능하다고 책에 쓰셨던데 네. 정말 가능한 건가요? 생초보가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은 네. 첫 번째는 스크립트예요. 네, 첫 번째 스크립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스크립트가 네. 고객과 이 스크립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요. 매칭. 네. 네. 매칭이 안 되고 네. 이 사람은 전혀 관심 없는 얘기를 계속 한다. 그럼 그 스크립트는 계약이 안 나오죠. 네, 그렇죠. 첫 번째가 스크립트고 네네. 초보가 네.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 두 번째가 회사를 잘 가야 됩니다. 네. 네. 회사와 네. 본인하고 맞는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자 보험을 팔 때 네. 힘이 안 들어. 네. 재밌어. 네. 그럼 그 사람은 그 회 상품이랑 맞는 거야. 오... 나는 운전자 보험보다 나는 네. 암보험을 팔 때 네. 더, 왜냐하면 암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할 게 있잖아요. 그죠? 있어겠죠. 주변에 누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쵸, 예. 뭐 몇천만 원을 날렸다든지 그쵸, 예. 집을 팔았다든지 네. 아니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대장암에다가 네. 갑상선암에다가 위암에다가 그러면은 본인이 암을 이야기할 때 다르겠죠. 다르죠. 일반 네.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차 사고가 나가지고 박살 나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사람한테 네. 운전자 보험을 팔라 그러면은 뭔가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죠.
내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6주 이상 진단받으면 나온다고 해, 이게. 그러니까 본인하고 맞는 상품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네. 그 상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운전자면은 땡땡 회사, 뭐 수술비면은 땡땡 회사. 이게 다 이렇게 좀 분야별로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나는 보험을 잘못 들어서 네. 돈을 뭐 길바닥에 버리고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바꿨더니 보장도 좋아지고 네. 보험료도 싸죠. 네. 그러면 그 보장 부족 회사를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한테 맞는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크립트를 제대로 좀 공부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와 상품을 본인하고 매칭을 좀 시켜서 네. 맞는 회사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도망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할 것 같으면 얘기하더니 10분, 20분 통화했어요. 네.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내일 3시에 전화 주세요. 네. 아마도. 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도망가는 고객들. 아. 그거 잡아야겠죠. 네, 그렇죠. 상위권들과 하위권. 적으세요. 상위권과 하위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네. 도망가는 애들을 잡느냐. 아. 아니, 놓치느냐. 여기서 상위권 천만 원, 이천만 원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하위권 백만 원, 이백만 원을 받는 여기 결정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번째. 네. 생초보가 억대 연봉을 내가 TM으로 네. 받고 싶다. 네. 그럼 네 번째는 한 사람한테 두세 개 팔아야겠죠. 그렇죠. 이게 네. 세트 판매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가 300이에요. 네. 이 방송 보고 세트 판매를 할 줄 알아요. 네. 그러면은 300에서 600으로 가겠죠. 급여가. 네. 그쵸. 한 사람한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사니까. 네. 그러면은 300 받던 사람이 600을 받겠죠. 네. 그럼 이 방송 보고 300 받던 사람이 600을 받으면 네. 엄청 좋은 방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네. 고액 계약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코칭하는 부분이 보험 TM이기 때문에 네. 보험 TM 위주로 설명드리지만 네.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부동산에도 적용 똑같이 적용되는 그쵸. 거예요. 네. 나한테 맞는 부동산을 가면 돼요. 그쵸. 나한테 맞는 상품을 고르는데 네. 지식이냐 아니면은 무슨 땅이냐 아니면 내가 오피스텔이냐 아니 상가냐 본인하고 맞는 그게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가 고액 계약. 고액 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보험 TM을 할 때 맨날 만 원, 이만 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 원, 이만 원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여기서 추가로 이제 고액 계약으로 네. 연결을 시켜야겠죠. 네. 또 이거가 이제 억대 연봉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일반 TM 영업만 하는 사람이냐 억대 연봉이냐 네. 요게 결정이 되는 게 또 고액 계약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 네. 이 다섯 가지를 잘하는 분은 이제 생초보도 억대 그 연봉을 받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실험을 네. 해봤어요. 정말요? 네. 제가 2017년도에 네. 제 동생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생초보도 아니 생초보가 아니죠. 청년백수에서 네. 억대 연봉 콜센터 팀장 거기 책에 보면은 네. 제 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제가 저 혼자만 이제 계속 돈을 버니까 네. 어머니께서 그렇죠. 넌 지금 뭐 생각이 있는 애야. 무슨 애가 네. 너만 이렇게 잘 돼가지고 돈 벌면 어떡하냐. 네. 그래가지고 동생도 좀 알려줘라. 네. 그래서 그때 제 동생이 오토바이 네. 매달 현대자동차 부품 네. 그 대리점에서 네. 저기 정비소에 전화 오잖아요. 네. 뭐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고 뭐 이런 네. 거 하시는 게 네. 150 받던 분인데 네. 근데 제가 시작을 했죠. 너 TM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뭐 형이 이렇게 잘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실장 네. 통해서 네. 이거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아 그때 이제 아는 실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500 받더니 네. 1년 만에 거의 한 900만 원씩 받더라고 한 달에. 오. 그래서 그 제 동생이 하는 얘기가 네. 세상에 이런 직업이 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이 네.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노가다도 해보고 네. 부품 대리점에서 일을 해보고 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네.
세상에 제가 알려줬으니까 쉬운 거지. 처음에 안 보고 모르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에 이렇게 쉽게 500만 원씩 막 800만 원씩 막 1000만 원씩 받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래가지고 제 카페에다가 최근에 제 조카 조카 사진 동영상도 좀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본 거죠. 네, 그쵸. 아, 이게 되는가. 네.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책이, 첫 번째 책이 나온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렇게 연달아 나온 거죠. 예. 그러면 그, 동생분은, 그 이제, TM 해볼래 해가지고, 그래, 해보겠다 해서, 그 900일 찍은 게 얼마 기간 동안 된 거예요?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아, 보니까. 네. 처음에는, 한 300까지 가는 게, 네. 한두 달. 오. 그리고 500까지 가는 게 또 한 네. 3개월, 그 다음에 네. 700 가는 게 한 3개월. 네. 네. 제가 이제 아무리 좋은 걸 알려주고 네.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줘도 운전할 줄 모르면은 그 차가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고 목소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TM 스크립트는 어떻게 짜야 되고 도망가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큰 계약, 네. 고액 계약은 뭐 5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100만 원짜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가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네.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네. 제 동생이 저는 선물 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네. 뭘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입 닦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네. 이런 거구나. 저도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네. 2천만 원 벌어도 네. 뭐 선물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근데 왜냐면 그 사람 열심히 네.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게 만들어줬지만 본인이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네. 10%만 주세요. 네. 뭐 상품권 주세요. 이런 네.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보고 계신 수강생님들 네. 절대로 저는 그런 거 요청하는 사람 아니니까 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TM 영업을 이제 한 1년 정도 하면은 네.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또 책에 쓰셨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건가요? 이제 그 동생분도 사실 뭐 1년 정도 해서 이제 900을 찍기까지는 네. 이제 알아가면서 뭔가 깨우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 1년도 여기서 좀 버티고 하다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TM을 네.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TM을 하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면 처음에는 막. 네. 고객을 네. 분류를 잘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나한테 관심 있는 고객이 있어요. 분명히 하루에 5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요. 네. 내가 2시간, 3시간 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나한테 관심 있는 고객이 2, 3명이 있어요. 분명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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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진짜 관심 있는 고객들입니다. 근데 관심 없는 고객들이 90%죠. 그렇죠. 그럼 이 관심 없는 고객들은 빨리 후순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밥상이 딱 차려져 있으면 네, 네. 갈비, 김치, 네. 오이, 소박이 이 세 개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갈비에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영양가도 없는 아니 건강에 좋지만 네. 김치 먹는 게 아니죠. 네. TM을 할 때, 이렇게, 그, 갈비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계약이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사람이 하루에 두세 명, 한 달이면은 한 60명에서 한 8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신입분들은 한두 달 해보고, 아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때려치는 분들이 많아요. 한두 달 해보고. 왜? 고객 분류를 잘 못하니까. 여기서만 노니까 이 좋은 고객들은 쉽게 얘기하면 한우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네. 김치 쪼가리만 먹다 나오는 거예요. 네. 가슴이 아프죠. 그럼 그만두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 좀 연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건일 수도 있고 네네. 3건을 한 달에 3건 했는데 네. 3건 취소가 들어오면 막 연건이 될 수가 있고 그쵸, 그쵸. 10건 했는데 10건 다 취소 들어서 네. 연건이 될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 건만 해도 네. 150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네. 이제 신입들을 오래 네. 잡아놓으려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TM이라는 거는 네.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데이터. 내가 상담을 하면서 네. 고객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촉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고객이에요. 네네. 근데 내가 처음 콜할 때는 못 모르고 상담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네. 정리가 스크립트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상품에 네.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그 상품 핵심도 잡지를 못하고 네. 그리고 그 고객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고객한테는 이런 얘기하고 어떤 고객한테는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네. 처음에는 헤매죠. 그쵸. 근데 콜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이렇게 하면서 네. 뭐가 생기냐면은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다. 실패에 대한 뭐가 쌓인 거죠? 데이터가 쌓인 거죠. 데이터. 네.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아 내가 이 고객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도망가겠구나.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혈압이 있어. 네. 근데 혈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했었어 예전에는. 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면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혈압이 있어요. 네. 그러면 혈압이 뭐예요? 혈액이 혈액의 압력이 센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하면. 터지면 이렇게 네. 팔을 이렇게 못 쓰는 네. 이게 분풍이라 그래요. 네. 그런 게 와요. 혈관이 터지게 되면 반신불구. 네. 이건희 회장처럼 네. 못 일어나고 네. 네. 혼수 상태로 그런 네. 게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혈압이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 달, 두 달 할 때는 몰랐지만 네. 세 달, 네 달, 다섯 달 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고객한테는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구나. 그럼 그게 데이터가 쌓이죠. 왜냐면 내가 혈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본 사람과 네네.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고객을 상대를 할 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정도를 버티면 답이 있다. 제 책에 보면은 네, 그쵸. 1년 정도 네. 뭐 버티면 뭐 답이 있다 뭐 이렇게 네. 써 있는데 그 얘기는 처음에는 내가 TM을 하자마자 천만 원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시는 책을 보고 오시거나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비법 같은 걸 네. 도와드리고 네. 이렇게 회사도 소개시켜드리고 네. 다 하거든요. 네. 근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혼자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본인 노트를 만드세요. 노트. 1년 동안 한번 노트에다가 네. 매일 적는 거예요. 네. 뭘 적냐? 퇴근하기 전에 네. 항상 이게 좀 잘한 점. 네.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오늘. 네. 네. 하지만 못한 점 있죠. 네. 네. 못한 점도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정도만 쓰면은 두 달째부터는 좀 바뀌겠죠. 네, 그렇죠. 썼는데도 네. 안 바뀐다. 그거는 그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빨리 저기 네.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고 네, 네. 돈 벌고 싶은 사람이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신라면 아무리 누가 신라면을 갖다 줘도 한 네. 박스를 갖다 줘도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 신라면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보시면은 1년 동안 네. 버티면 분명히 답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네. 이제 아, 나 TM을 해보고 싶다라는 네. 분이 경험이 네. 전혀 없으신 분이 네. 딱 갔어요. 네. 그럼 몇 건을 합니까 계약을 보통? 통계적으로. 처음에 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혼자, 네. TM센터 들어가서 네. 처음부터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좀 쉬운 데 가세요. 어려운 데, 수수료 높은 데 가지 말고. 쉽다는 건 어떤 걸 파는 좀, 곳이 쉬운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네. 좀 쉬운 데, 네. 기본급도 좀 있고, 네. 첫 번째 기본급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건만 해도 150 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를 네. 간다든가. 네. 일단은 못 하는데 알려주는 센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큐베이팅실을 네. 운영한다든가 아. 인큐베이팅실이라는 게 뭐냐면 네. 신입들이 오면은 모르니까 네.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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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를 좀 간다거나 네. 수수료 너무 센 데 가지 마세요. 너무 센 데는 어려워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수수료 좀 너무 센 데 말고 네. 적당한데 일부러 일반적으로 10만 원을 했을 때 네. 100만 원 받는 센터가 있어요. 네. 그게 좀 어려운 센터고요. 아... 10만 원을 계약을 했을 때 네. 한 50만 원 정도 받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 네. 좀 쉬운 센터. 근데 그 상품에 따라 다 틀려요. 또 네. 1000% 주는데 10만 원 했을 때 1000만 원 받는 센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건 할 거 한 건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보가 갔을 때 몇 건을 해요, 보통? 기본적으로 0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0건 네. 하나요? 첫 달에. 네. 왜냐면 모르니까. 그쵸, 상품도 그쵸. 모르고 하여튼 네. 모르고 하지 모르니까 네. 0건 하는 경우가 거의 50%고 그리고 한 건에서 10건 네. 그 정도가 50%라고 보시면 그게 뭐냐면 네. 자기 노력에 따라 틀리겠죠. 네, 네. 자기가 계속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고 뭔가 바꿔보고 수정하고 네. 이렇게 시장님한테 또 상담도 받고 그러면은 네. 적응할 확률이 높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아 진짜요? 어, 네. 안 나오니까. 네. 네.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네. 의자가 있으면 콜을 해야 되는데 네. 목을 이제 의자 뒤에다 딱. 네.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네. 멘붕이 온 거죠. 아,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면 상위 10% 정도 하시는 분들은 몇 건을 계약을 성사시키시는 거예요? 아, 센터마다 좀 다른데요. 네, 네. 기본 하루에 3, 4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네. 거의 한 달 100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3, 4건이면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한두 건, 네. 오후에 한두 건, 네. 집에 가기 전에 한두 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날은 오전에 3건 나오는 데도 있어요. 네. 막 밥도 못 먹고 해요. 네, 네. 주로 고객들이 점심시간 때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점심시간 때 뭐 몰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상품 설명을 잘하고 네. 스크립트를 잘 짜고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잘하면은 네. 고객이 소개도 시켜줘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한 고객한테 막 집안 싹쓸이라고 그럽니다. 싹쓸이 해가지고 막 뭐 뭐 뭐 네. 하루에 막 40만 원씩 아. 제 수강생 중에 61개 강땡땡이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최근에 하루에 40만 원씩 계약을 해요. 40만 원. 그럼 얼마예요? 그 급여로 치면은 1200? 하루에 네. 하루에 40만 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이면은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이상한 센터를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센터, 이상한 센터 가면은 네.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네. 100이라고 하면은 이상한 센터 가잖아요? 20도 발휘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센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사도 좀 여러 가지 막 해드리고 네. 회사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지금 네. 3천만 원 받는데 네. 그분도 처음에는 진짜 일반 진짜 밑에 계신 하위권 상담사였어요.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서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저가 네, 그래서 네. 일반 대통령은 네. 끼켜야 100만 원 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뭐 몇 천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10년이면 몇 억을 주잖아요, 그죠? 네. 제 유튜브나 책을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지금 코칭만 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팀도 하시나요? 제가 네. 처음에는 네. 제가 2019년 그때는 네. 팀을 하면서 코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TM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 TM도 그쵸. 못하게 되고 그쵸, 그쵸. 코칭도 못하게 되더라고. 네, 그쵸. 아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 아니, 하나만 해야겠다. 네. 그래서 TM을 잠깐 쉬었어요. 네. 지금 쉬고 지금 계속 쉬고 있는데 지금 쉬고 있는 상태. 이제 쉬고 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TM을 또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오. 재택으로 해가지고 아. 집에서 이제 네. 그 노트북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제 수석 매니저입니다. 아, 네. 노트북, 현직 TM 네. 상담사. 아, 진짜요? 네. 아, 네. 그래서 노트북을 준대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를 병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코칭 쪽으로만 해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예. 네, 코칭만 하고 계시구나. 네. 그럼 TM 영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아, 예를 들어서, 네. 내가 TM 영업,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내가 TM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네. 아무 뭐 어떤 목표도 없고, 네, 네. 열의도 없고 네. 그냥 친구가 오라 그래서 아 가볼까 이런 네. 거 하면 안 돼.
쉽게 얘기하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TM을 하게 되면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네. 그쵸. 네가 오라 그랬잖아. 가니까. 너는 잘 되고, 왜냐면 열의가 있고 노력을 네. 하고.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누구 탓만 하고, 상품 탓하고, DB 탓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자기가 책을 보거나, 네. 또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수업을 듣거나, 네. 아니면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해가지고, 네.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네. 하루 1%씩, 네. 제 수강생들한테도 저는 항상 그래요. 네. 하루에 1%만 성장을 네. 하면 된다. 하루에 10%, 20% 성장하면 좋겠지만, 네. 1%만 성장을 해도, 한 달이면 30%, 3개월이면은 100%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네. 100% 성장하면은, 네. 응? 10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력을 좀 지루하겠죠. 네. 스크립트 연구도 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콜드는 연구도 해야 되고, 네. 회사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네. 거를 이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되고, 네. 네. 제 유튜브도 보고, 제 네. 책도 좀 보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TM을 해야지. 네. 그런데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 스크립트는 이런 걸 짜는 거구나. 아, 회사는 이런 데를 가야 되는구나. 네.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M 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아까 이제 뭐 평생 직장이라서 네, 예. 이유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수강생이라든지 네. 주변 이제 TM 분들 중에서 가장 고령자는 몇 살 정도 되세요? 아, 진짜 제가 최근에 네네. 2019년도에 제 네. 특강에 오신 분이 네. 최고령자가 73세. 73세. 네, 몇 년생인지. 네. 앞자리가 4자인가 5자인가. 네. 네. 그분은 이제 하시다가 코칭을 받으러 오신 거죠. 아니면 처음인데 오신 거예요? 처음에 특강을 네. 왔어요. 네. 제가 매주 토요일날 특강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럼 가시더라고. 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어요. 네. 1년? 한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작가님 네. 하면서. 네. 네. 응? 네. 도저히 안 되겠대. 네. 뭐가 안 되냐. 네. 근데 나이가 있으신데 되게 네. 요즘에는 뭐 60, 70대가 그렇게 막 아, 나이가 네. 많아 네. 보이지 않아요. 염색하고 하면은.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나중에 그 저희가 이제 계약서 쓸 때 생년월일 썼는데 네, 네. 앞자리가 4자인가 5자인가 그랬어요. 아... 내가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머리였어요. 근데 70m인데 네. 그분이 저한테 코칭 받고 아유 좀 계약 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참 근데 성격이 되게 좋으세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네. 되게 성격이 좋으시고 잘 밝으시 발 네. 사람이 좀 밝아야 돼요. 네. 콜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보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이러면서. 좀 밝아야, 밝고, 활기차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분이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 얘기를 해주니까, 아유, 고맙다고. 아, 내가 이렇게 용돈벌이 네. 뭐 그냥 한 달에 2-300만 벌어도 네. 되는데, 뭐 한 500이 넘었다고. 고맙다고 해서 내가. 예, 네, 참. 그런 분들, 70세 넘으신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이 4, 50대. 제 수강생 중에 거의 50%는 4, 50대고요. 네네네. 그리고 한 40%는 20, 30대. 네. 그리고 10% 정도가 최고령층.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젊은 사람, 농땡이라 그러죠. 공사판에도 가면은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인물들이 있고 네, 그쪽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어? 네. 누가 오면은 또 열심히 하고 갑자기 띵까띵까 놀다가 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명시된 정년 이런 거 없는 건가요? 내가 뭐 의지가 있고 말할 힘이 있고 전화 걸 그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네. 때까지? 근데 이제 네. 내가 이제 TM을 네. 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그 말을 네. 좀 평소에 네. 좀 이렇게 특히 아주머니들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은 네. 엄청 말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코랑은 딱입니다. 아. 네. 말하는 좋아하시는 네. 대화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들은 네. 그분의 적성이 맞는 거예요. TM 네. 쪽이. 네. 근데 조금 소심하신 분들이나 조금 이런 그런 내성적이신 분 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네.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되게, 저도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네. A형이에요, 제가. 네. 트리플 A형이라고. 네, 네. 진짜 막,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네. 책 읽는 거, 일어나서 책 읽는 거를 떨려서, 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네. 식은땀이 막 나. 무대 공포였죠. 네. 그래서 어디 서 있으면 다리가 후두두 네. 떨렸어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좀 고쳐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내성적인 분들이나, 네. 소심하신 분들이 콜을 하면은, 네. 무섭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네. 한번 시작했으면, 칼을 뽑았으면, 네. 뭐라도 자른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약간 뭐라고 할까, 신념 이런 거죠. 그런 네. 어떤 그런, 네. 쉽게 얘기하면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근데 말하기 좋아하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웃고 떠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팀을 하면은, 금방 또, 왜냐면은, 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쵸.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90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95세까지 이렇게 나이가 상관없어요? TM이라는 거는 네. 사실 네. 이 사람이 상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 보험을 하든 네.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상품이나 이 제품이나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TM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네. 솔루션, 해결책을 그쵸.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메타버스가 되고 우주가 뭐 화성으로 가고 네. 그래도 네. TM은 네. 없어지질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계가 예를 들어 전화를 한다. 네. 저도 아침마다 기계가 전화를 네. 계속 오거든요. 네. 제 책을 보고 그 기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전화가 와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네. 기계가 막 와요. 네. 바로 끊어버립니다. 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팀이라는 게.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기계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럼 빨리 중단시켜야 돼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네? 빨리 좋은 직원 구해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네. 10을 내면 20, 50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상담을 해줘야지. 네. 그러면 그 TM 영업이라는 게,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네. 아무리, 화성을 가서, 화성 이주작,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화성에서도 TM은 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상담사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계약 건수가 안 나오면은 한 달 단위에서 퇴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버티지 못할까요? 좀만 버티고 하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옆에 있는 분은 월천을 벌고 벌어가고 있고 하는데 왜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건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고객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네. 그래서 아예 관심 없는 고객. 네. 자. TM 영업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달 이상 버텨가지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네. 적으셔야 돼요, 이거. 네. 아예 관심 없는 고객이 있어요. 네. 빨리 그냥 버려야 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그쵸. 네.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네. 연봉 3억 5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실제로 코라는 거를 제가 좀 봤는데 유심히 공부를 했죠. 저도 공부를 하죠. 그쵸,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맨날 매년 3억 5천씩 4억씩 받나. 네.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사람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DB를 200개를 돌린다. 네. 그러면은 180개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아. 180개가 그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180개를, 여보세요, 안녕. 쉽게 하면 인사만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20개에서 폭발하는 네. 거죠. 여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신입들이, 아주 관심 없는 고객들한테 네.
뭐 신락 같은 희망을 보는 거죠. 예, 그런 거 없어요. TM에서는 관심 없는 고객들한테는 신락 같은 희망이나 어떤 그런 걸 그런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네. 소개팅을 했어요. 네. 10명을 소개팅을 했다 네. 칩시다. 네. 8명은 나한테 관심 없어. 네. 2명만 나한테 관심 보여요. 네. 그럼 8명한테 계속 전화하고 계속 만나자 그러고 네. 이게 시간 낭비란 얘기예요. 이게 시간 낭비란 얘기. 그럼 2명한테는 내가 근데 우리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죠. 네. TMD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욕심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좋아해주는 적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고객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고객들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만 놀다. 거기서만 놀면은 쉽게 얘기해서 못해도 한 달 이내 퇴사하고 그런 일은 안 생겨요.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어쨌거나 뭐 TM 이런 전화 많이 오거든요. 네. 관심 없으면 빨리 끊어주는 게 서로 그렇죠. 좋은 거네요. 그 사람한테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전화가 와서 네. 너무 계속 듣고 있기 힘들다.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리고 끊어버리세요. 아...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빨리 끊어주죠. 네,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려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네.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다른 분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아, 보통 미안해서 네. 못 끊거든요, 이게. 네, 미안해서 네. 못 끊는 거는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신한카드 쓰는데 네. 신한카드에서 엄청 전화 옵니다. 네. 이거 방송 보시는 신한카드 관계자분들 네. 그만 좀 하라고 하세요. 네. 그만 좀 하라고. 아, 어쨌든 서로 끊어주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엔.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네. 책에 보니까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을 이제 받는 상담사도 네. 그만둔다. 네. 왜 그만둘까? 1,000만 원씩이나 보는데. 자, 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네네. 상담사들이. 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이 TM을 하다 보면은. 네. 작은 계약이 있고 큰 계약이 있어요. 네. 크다는 건 얼마나 되는 게? 크다는 얘기는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작은 거는 만 원부터 네. 5만 원 정도가 작다고 보는 거죠. 네, 한 걸 계약 시키면 만 원, 네. 5만 원 받는 거죠. 쉽게 네. 보험 TM 기준으로 네. 네. 만 원에서 5만 원이 좀 작은 계약이 들어가는 네. 거고 좀 큰 거는 뭐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 정도가 좀 큰 계약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떤 상담사들은 네. 3만 원짜리를 3건을 해요. 매일. 네. 15, 그러면은. 9만 원. 9만 원이잖아요. 네. 그죠? 어떤 상담원은 퍼즐로 놀다가. 네. 일주일에 30만 원짜리 계약을 하나 딱 넣어요. 네. 효율적인 게 뭐죠? 퍼즐로 뭐 놀다가. 네, 30만 원짜리 한 건 딱 하는 게 제일 네. 효율적이죠. 그쵸. 적은 시간을 들어가고. 네. 큰 계약을 하니까. 네네. 근데, 좀 비효율적인 건 뭐죠? 하루에 3건씩 하는 거죠. 그쵸. 근데 한 6개월만 지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퍼즐로 놀다가 일주일에 30만 원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네.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네. 거죠. 한 달에 30만 원 내는 거요. 네.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죠. 많은 고객들이 네. 평균적으로 월급을 네. 한 2,300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평균 직장인들 월급이 2,300 정도인데 네. 한 달에 10%를 매달 낸다?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쵸, 이거 확률 싸움이에요, TM은. 네. 네. 근데 하루에 3만 원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3만 원 내. 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취소나 해지나 이런 반송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는데 어느 날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저분 제가 신입 때, 네. 난 저분 보고 들어왔는데 네. 저분이 네. 4,000만 원 받으시는 분인데, 네. 저분 보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뭐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여행을 갔다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계속 없어지는 거야. 난 그 네. 다음 달도 온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취소가 들어오고 해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분은 한 건당 200씩, 500씩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비과세 저축할 때니까. 네. 그때 뭐 언제였어요? 10년 전이니까. 네. 이게 지금 추세가 있어요. 10년 전에는 비과세 저축해서 연금으로 가고 막 이런 게 네. 되게 대세였고 그때 네. 금리가 좋았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저금리에다가 이제 사고가 많아지고 질병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네. 아프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수술비라든지 네. 그런 뭐 그런 이런 보장성에 대해서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게 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라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TM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아파트 담보 잡혀가지고 네. 담보 경매 넘어가시는 분들. 네. 네. 판매 프로세스가 네. 좀 위험하게 파는 거죠. 네. 고액을 너무 쉽게 비율이 있어야 돼요. 고액만 팔면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짜잘한 걸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큰 걸 하나 얹어야지. 짜잘한 게 없이 큰 것만 들어가 있으면 언제 되냐? 언제 무너질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게 해지가 되면 내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고.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수료를 한 고객한테 큰 걸 네. 팔아서 100만 원을 받았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세 달 내고 해지했다. 네. 그러면은 한 70% 정도 환수가 되죠.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그 생각이. 사라지는 상담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그런 분들, 사라지시는 분들은 제 책이나 네. 유튜브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TM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건데, 이제 그 감정 노동이 심하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뭐 TM 영업 쪽에서는 사실 해당이 없는 것 같고, TM의 어려움, TM 영업의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네.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처음에 TM 할 때, 네. 네, 고객이, 네. 아,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쵸. 싫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내가 상상으로 네. 이 사람이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네.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과 염려 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네. 콜을 해보면은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네. 아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 근데 그걸 느껴요. 근데 그 고객에게 쉽게 얘기하면 거절이죠. 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오늘 많은 상담원들이 저한테 오셔서 네. 작가님 네. 고객이 거절하는 게 두려워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잘 코칭해서 수입이 많아진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제가 이제 그 거절을 내가 좀 쉽게 얘기하면 내 멘탈이 네. 내 멘탈이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침에 대판 싸우고 애들이랑 대판 싸우고 출근을 했어요. 네. 내가 좀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죠? 거절이 들어오면 바로 독이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속이 좁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게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네. 상담원들이 좀 속이 좀 넓고 이해심도 많고 좀 이제 다독여줄 줄도 알고 네. 화내면은 좀 이렇게 아유 왜 그러세요 고객님 네. 어,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네. 아 예, 그러셨군요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 분위기를 네. 그 상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 왜 싫으세요? 네. 거기다 대고 싫다고요? 네. 아, 왜 싫으세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왜 안 하실 거예요? 네. 몇 시 통화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뭐죠? 윽박지르고 싸우는 게 되겠죠? 그 콜센터마다 한두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끝에서, 아, 왜 잘못, 아,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막 이러면서 저 끝에서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네. 이제 좀, 콜은, 네. 사람과 사람과의 쉽게 얘기하면 좀 대화입니다. 네, 대화법이죠. 대화법을 할 때 내가 잘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 들어줍니다. 내 말도 하다가 아유 그러셨군요. 아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유 그럼요. 요즘에 참 그런 분들 많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잖아요. 네. 그죠? 스크립트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대화를 엉뚱하게 하거나 뭐 싸우거나 뭐 윽박지르거나
뭐, 고객하고, 이렇게 뭐, 설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설득을 네. 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시켜서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시키기 전에 벌써 이미 기분이 상해져 있는 거예요, 고객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 거절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을, 적으세요. 좀 마음을 좀 심리적으로, 내가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고. 아, 일해서 감사합니다. 콜센터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급여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 넘치고, 누구를 만나서, 하, 이렇게, 이 센터는 너무 좋은데, 내가 계약만 못하, 계약만 잘하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이 멘탈 관리가 평소에 어떤 확실한 목표가 뚜렷하고, 네.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그러면은 그런 거절하는 고객들이 딱 오잖아요. 네. 튕겨 나갑니다. 딱 왔다가 그냥 튕겨. 저도 느껴요. 근데 내가 조금 멘탈이 안 좋거나 좀 예민해져 있거나 네. 아니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애가 학교에서 패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 그 상황에서도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프로입니다. 그게 프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네. 실장이 와서 옆에서 하, 쌍욕을 해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상담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 그게 프로다. 초보는 휘둘리죠. 네. 네. 휘둘리는 거야 초보들은. 이상한 고객 만나면은 휘둘리는 거예요. 네. 그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나를 쉽게 얘기하면 나를 다독일 줄 알아야죠. 나를 사랑하고. 네. 근데 좀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좀 바람도 좀 쐬고 온다거나 나가서 뭐 비타오백 하나 먹고 온다거나 네. 1층 가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 그렇게 다시 해서 다시 콜을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계속 일한다. 그럼 그거는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행복에 관한 책이나 네. 이런 자기관리 네. 관련된 책이나 네. 이런 평소 체력도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해서 일단 나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멘탈이 좋아지고 내 체력이 돼야지 그런 거절하는 고객들이 와도 튕겨서 나간다니까?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진짜 좋은 고객 만났을 때는 계약이 나오는 거야. 그쵸. 네. 이거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 잘하면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TM분들도 이제, 어쨌거나 고객들과 통화하면서 그 계약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고객이 안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감정이 좀 민감해지고.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여보세요 뚝 끊는 네. 사람한테는 상관없죠. 내가 감정 생길 거 없죠. 상처가 없지. 네. 근데 한다 그러고 네, 그쵸. 계약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게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멘탈 관리를 좀 평소에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결국 그 세일즈 판매 이런 것들이 고객 설득시키는 작업인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처음 어떻게 보면 보지도 네. 못한 사람한테 보험을 판다거나 네. 아니 건강식을 판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쉬워하지 않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게 좀 설득을 시킬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네. TM은 전화로 하는 거고요. 네. 대면 영업이라고 있어요. 밖에 네. 나가서 하는 거. 네. 대면 영업은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설득을 시키려면. 네. 네, 그거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나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어떤 그런 네.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갇혀 입고 네, 네, 나가야 네.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잘 꾸미고 나가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쪽에서 설득하는 거는 실제로 TM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뭐 생각보다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만나주니까 코로나니까 전화가 더 쉽다. 근데 전화는 뭐냐면은 우리는 대본을 읽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대본을 읽는 직업이에요. 스크립트를 보고, 스크립트를 읽어서, 네. 고객을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 다 줍니다. 그런 스크립트를.
저는 외워서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알고 보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아... 다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네.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네. 읽으면 돼요. 아... 그래서 되면은 내가 가서 외워서 가야 되니까 어렵지. 그쵸, 그쵸.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어떤 좋은 문구라든지 좋은 네. 사례라든지 아니면 좋은 어떤 그런 뭐 핵심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센터 잘 들어가면요 네. 진짜 돈 버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들어가서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주는 표준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업을 좀 내가 좀 잘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표준화된 스크립트 내에서 내가 좀 변형을 주라는 말씀이죠. 고객이 그렇죠. 특화돼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표준 스크립트 가지고 1,000만 원 네. 만들기는 어려워요. 표준 스크립트를 네. 내가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죠. 하루에 한 문장씩. 한꺼번에는 어려워요. 네. 하루에 한 문장씩 네. 계속 업그레이드, 그 다음날 업그레이드. 아... 이벤트 쓰니까 먹힌 해?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없을까? 뭐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치아봉을 판다. 네. 임플란트 200만 원 드릴게요. 이거보다 네.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네. 실손보험에서 유일하게 보장이 안 되는 네. 치아 치료비를 네. 임플란트 치료 시 개당 200만 원씩 3개면 600만 원 드립니다. 네. 이거랑 네. 임플란트 하시면 200만 원 드려요. 이거랑 틀리자는 얘기죠. 다르죠. 네. 그 멘트를 네. 좀 임팩트 있게 좀 내가 하루 한 문장씩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TM이든 네. 뭐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들어가자마자 1,000만 원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네. 혼자 해가지고 바로 1,000만 원 이게 그래서 150, 200, 250, 300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가 차근차근 배워야겠다 그 마인드가 있으면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1,000만 원 이거는 어려워요. 아 그럼 네. 그 상위권에 계신 TM 분들은 이 스크립트 공유 안 하겠어요? 극비죠. 그죠. 네, 사실 네. 뭐 이거 보시는 센터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보고 계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참 그게 참 이게 안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되게 막 비밀로 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느 센터를 가든지 그걸 비밀로 하는데 네. 가끔 가다가 네. 공개하는 센터도 있어요. 스크립트를요? 네, 조금씩. 아. 네. 근데 그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네. 그거대로 해서 네. 1,000만 원을 받느냐? 아, 그것도 아니겠죠.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 그 스크립트를 쓰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검도를 하잖아요. 그죠? 네. 검도. 네. 예를 들어서 이 칼이 엄청 수억짜리 진검이에요. 네. 검도 유단자야. 네. 그 사람한테 그 칼을 줬을 때는 막 날라다니는 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검도 초보인데 네. 그 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운동은 기본 체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그치. 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근데 내가 좀 어느 정도 기본 체력이 있고 네. 잘하는 사람한테 줬을 때는 그래도 좀 나오겠죠. 하지만 그 사람만의 칼을 다루는 그런 게 있어요. 스킬. 네. 칼을 다루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네. 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 스크립트를 썼을 때 네. 폭발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줘봐야 속이의 경일기밖에 안 된다. TM 영업 12년 하신 거예요? 네, 12년 정도 네. 했죠. 12년 네. 동안 하시면서 노하우 6가지를 이제 깨달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6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네. 그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TM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독학을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회사에서 주는 자료나 네. 어떤 그런 어떤 사례적인 네.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지 않고 네. 혼자 들어가서 아무 귀를 막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귀를 막으면 안 돼요. 귀를 열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실장 말도 듣고 센터장 말도 듣고 이게 좀 귀를 열어야 됩니다. 네. 네. 독학하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저 구석에서 네. 자연인처럼 네. 말소리도 안 들리고 네. 저기 숨어가지고 조용히 네. 해가지고 네. 이런 분들은 그게 크게 성공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도 같이 밥도 먹고 네. 물어오는 거 있으면 또 물어도 보고 네. 자료도 좀 달라고 그러고 네. 친구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활발하신 분들이 콜을 잘해요. 아, 그렇구나. 저 앞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이러는 그런 분들은 좀 힘들다. 네. 두 번째가 네. 계약이 잘 되는 회사를 가야 돼요. 네. 회사. 제가 처음에 망했던 이유가 네. 이상한 센터를 들어가서 제가 망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코칭을 할 수 있죠. 네. 네. 아, 이 센터는 안 되는 센터다. 아, 이 센터는 되는 센터다. 네. 이거를 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작가님, 저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다 가보시면 돼요. 다 가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작가님, 저는 회사 추천해 드릴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따로 상담을 하시면 되는 네. 거고 세 번째가 네. 가망 고객입니다. 네. 나한테 관심 있는 고객이 응? 가망 고객이에요. 네.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고객들 네. 살아있는 고객이죠. 쉽게 물고기로 치면 화로죠. 네. 바닥바닥바닥바닥 뛰는 네. 화로예요. 근데 죽은 고객한테 계속 가가지고 얘기하면 들어주질 않는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네. 관심 있는 고객, 가망 고객들을 따로 리스트를 좀 만드셔가지고 가망 고객들만 상대하겠다 적으세요. 나는 오늘부터 가망 고객들하고만 상담을 하겠다. 네. 네. 이러면 성공하는데 자꾸 이렇게 모모한 네. 누각이나 보자 이런 네, 거 있죠. 네. 안 받으면 계속하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가 예, 세 번째 했죠. 네 번째가 추가 계약, 업셀링, 요걸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고객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고객한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 한 고객한테 소개도 받고, 추가 계약도 하고, 안보험 팔고, 치아도 팔고, 운전자도 네. 팔고, 수술비도 팔고, 치매도 팔고, 이렇게 좀, 이게 좀 다방면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 하루 한 건, 그 다음에는, 좀 익숙해지면은, 좀 조금씩, 네. 그래야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그랬죠? 고액 계약. 작은 계약은 작은 계약에 내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점점점 사이즈를 네. 처음부터 사이즈 이만큼은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라져버린다고. 이 업계에서 완전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계약, 그 다음에는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좀 더 크게 나중에는 이만한 계약도 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럼 이제 그 TM 스크립트 계속 이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TM 스크립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TM 스크립트에 네. 들어있는 거는 네. 주로 네. 도입. 네. 안녕하세요부터 네. 어딘데 소개 네. 어딥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도입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론이죠. 네. 상품 설명이라든지 네. 어떤 이 상품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본론이죠. 네, 네. 그 다음에는 클로징입니다. 네. 본론은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클로징을 3분 이야기하면 안 되죠. 클로징이라고는 어떤 말이냐고 클로징이라는 이제 하셔야죠. 네, 이런 거죠. 계약 진행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본론 도입 어떤 상담원은 도입은 10분 동안 네. 도입은 네.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네. 주소 바뀐 거 있어요? 이 얘기를 10분 동안 네. 하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담원은 도입 잘했어요. 본론을 30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본론을. 이 상품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하란 얘기를 안 해. 네.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어떤 상담원은 본론도 없어. 네. 도입도 없어. 네. 클로징만 있는 거예요. 아, 뭐 해드리니까 빨리 하죠. 아, 하셔야죠, 고객님. 아, 빨리 해드릴게요. 아니, 뭐, 왜 안 하세요? 빨리 하셔야죠.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참. 그럼 뭐냐면은, 네.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도입은 짧게,
적으세요. 도입은 짧게. 네. 본론은 10분 내외로. 임팩트 있게. 그리고 클로징은 강력하게. 네. 클로징이 약하면 안 돼요.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네. 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 뭐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5분 동안 녹시통에서 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까? 해드릴까요가 아니죠. 아. 해드릴게요.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맡겨주세요. 평생 동안 뭐가 나간다. 네. 뭐 이러면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야겠죠. 네. 근데 이게 이 분류가 이게 네. 바로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아... 클로징, 본론 클로징, 본론 클로징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도입, 본론 클로징해서 계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드물죠. 대부분 여기서 아예 생각해 볼게요가 나오죠.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가죠. 클로징, 본론, 클로징. 그래서 나중에 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3단계 네. 스크립트 내용을 그렇게 세부류로 해가지고 네.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수강생들 그 주변 이제 TM 분들 한번 사례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제 실제 가르쳐서 이제 뭐 8개월 동안 꼴등하다가 네. 1등한 강모 씨 분이 계시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이분이 이제 네. 제가 초창기에 네. 2019년 첫 번째 책이 딱 나오고 네. 청년백수에서 억대연봉 콜센터 팀장이 된 비결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네. 점심때쯤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하니까 통화하게 돼서 뭐 영광입니다 막 이러면서 네.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네. 이제 해보고 싶다고. 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세요. 그런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아무리 콜을 열심히 해도 계약이 안 나오고 네. 몸도 아프다. 네. 아 이거 몸이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네.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고 암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고. 네. 아, 그러면 이거 잘 따라올 수 있으시겠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네. 제가. 그분이 암 진단 받고 뭐 살림이 좋겠습니까? 아니, 많이 힘들겠죠. 네.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털도 다 빠졌겠고 네. 또 막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때 막 직접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집에서 자기 듣겠다고 지금 몰골이 너무 흉하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다음에 한 8개월 동안을 아무 수강을 했으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돼야죠. 8개월 동안 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오, 네. 아니 내가 무슨 이거 무슨 묵은지 담근 것도 아니고, 네. 이거 무슨 8개월 동안 네. 이렇게. 근데 이분이 좀 특징이 뭐냐면은 네. 몸이 아프고 이게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네. 진짜 몸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저한테 매달린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카톡 보냈던 내용이 힘들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지만 숙제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 지금 내 꼴등이지만 네.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제 책에 내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 힘을 주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제 책을 보면은 또 네. 에너지를 받는데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뭐 긴 꼴등이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8개월 동안 따라온 거예요. 네. 대부분 한두 달이면 끝나는 그쵸, 거를. 그쵸.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나중에는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수강생 중에서 1등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집이 네. 산 동네가 비슷하니까 네, 네. 이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한테 이분 회사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8개월 동안 했던 그런 짬밥이 있잖아요. 네. 자기 짬밥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아니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회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 제가 저는 그때도 몰랐죠. 네.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네. 완전 쓰레기 회사래요. 아... 쓰레기. 그거를 내가 초창기에 알았으면 바로 했는데 본인이 또 싫대. 예. 왜냐면 자기는 또 바꾸고 싶. 왜냐면 실장이 너무 잘해준대. 뭐 안 뭐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실장이 좋은 게 뭔 상관? 선생님이 지금 꼴등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무슨 상관이냐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난리 다니는 거야. 전 센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1등했다. 그래가지고 그 1등하는 수강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작가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원래 1등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1등 하고 있어요. 야. 아유, 그럼 축하드릴 일이죠. 네네. 무슨 축하예요? 그분 뺏겼으니까, 그렇죠. 축하는 무슨 축하예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야. 아. 그래가지고, 네. 아유, 어떻게 해. 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 다 망하고 본인만 잘 살면 어떡합니까? 그쵸. 나중에는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수강 10일 만에 이제 급여를 1,300만 원을 받게 됐다. 라는 그 이모 씨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분은, 네. 2020년 네. 8월쯤에. 네. 이분이 저한테 온 거는 5월 달이에요. 5월 달. 5월 네. 달에 카페 가입하고, 네. 뭐 특강 와가지고 듣고 했는데, 네. 8월 달까지 잠적한 거죠, 쉽게 얘기해. 네. 없어진 거예요. 네. 아, 할 것처럼 하는. 네. 수강하는데 갑자기 저 할게요. 저 네. 할게요. 이 얘기를 몇 번씩 하더라고요. 네. 수강하는, 아니, 특강하는 중에. 네, 네, 네. 아, 그래요? 아, 좀 기다리세요. 근데 두 달 동안 또 잠적을 했어요. 네. 이분이 의정부인데, 네. 의정부에서 상암동까지 매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잠적을 했어요. 왜, 아니, 왜, 뭐가 문제냐.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면 어떡하나.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지금 급여는 얼마 정도 받으세요? 찍는 건 1,000인데 네. 받는 건 500이라는 거예요. 네. 에? 찍는 건 1,000인데 받는 게 500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네. 취소가 반이야. 아, 취소가 반. 아... 아니, 왜 어떻게 팔길래 취소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초지종 막 네. 사실은 내가 1등인데 취소가 너무 많아서 네. 이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취소 안 들어오게 상담하면 됩니다. 네. 취소는 막는 게 아니고 안 들어오게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못하게끔 아예 네, 네. 계약단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니까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지금 1,300씩 지금 1,500만 원씩. 아, 진짜 취소가 줄었군요. 네. 확실히 취소가 주니까 네. 계약이 더 많이 주는 왜냐면은 일하다 보면 취소가 들어오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쵸, 그쵸, 그날 그쵸. 일을 못 해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신나서 계속 계약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죠. 네. 아,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의정부에 사시는 분인데 네. 그분도 지금 저희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준다. 제가 아, 네. 수강생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김포에 가 있고 네. 거기서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지금 서울역에 가 있고 네. 거기서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언니 동생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분도 최근에 이상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그 모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속으로 야, 참 정말 대단하시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해라.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900만 원씩 받는 신고 씨 네. 사례.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째 책이 나오자마자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오. 네. 네.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다혈질이에요. 네. 한 번 막 뭘 해야겠다. 네. 추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불도저예요, 불도저. 네. 근데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네. 아 땡땡땡. 아 작가님이세요. 아 책 잘 봤습니다. 네. 이러면서 제가 뭐 하고 있는데요. 망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왔어요. 네. 오시라고요. 네. 아 제가 신땡땡입니다. 아 제가 뭐 했냐 이러면서 아 네. 또 연락이 없어. 네. 그 다음 주에 아 네. 그걸 한 몇 번 하더니 네. 오셨어요. 네. 그리고 아 이제 그만 고민하고 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 네. 기억나시죠? 예, 네, 그분. 노트 딱 갖고 와가지고 수업 네. 듣는데. 아주 열심히, 되게 열심히. 아주, 하고. 정말 열심히 네.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야, 정말, 진짜,
내가 수업을 빨리 하면, 잠깐만요, 천천히 해주세요. 그리고, 해주세요. 아, 또 듣고, 하고. 왜냐면은, 습득력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자기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고. 네. 평소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니, 머리 안 좋은데 어떻게 1등 하냐고. 아니, 그거는 내가, 진짜, 네. 미친듯이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일을, 다른 사람들은 건성건성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미친듯이. 이 사람 코를 들으면은, 네. 안 할 수가 없게.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그냥 코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1,000만 원을 딱 받은 거예요. 처음에. 야. 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스크립트가 제일 문제였어요. 아. 내 스크립트가 엉망인데, 네. 코를 열심히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계약을 했는데 취소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라땡땡이라는 회사 가서 망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회사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니까 지금 1등 해가지고 지금 뭐 2021년 9월까지 거의 네. 1억 넘게 벌었어요 이분이. 저 만나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1억씩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네. 아, 무조건 만나요.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것만 해결이 돼도 네. 진짜 뭐 TM으로 돈 많이 버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몰라서 그렇지. 네. 구독자분들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국도 안 좋고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도 예전에도 사스나 메르스 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좀 장기화가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제 책이나 우리 성장 읽기 네. 이분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으시고, 또, 도움을 얻으셔서 꼭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